한번 안아봐. 네. 네. 가서 계획을 이 사람 몸체를 이렇게 밑에만 놓고 완전 몸체죠. 네. 그래 가서 이렇게 안아봤더니 사랑과 꿈이 넘치는 밤과 음악 사이는 남성 토탈 패션 빅벨 협찬입니다. 사랑과 꿈이 있는 시간 밤과 음악 사이. 오늘 밤 여러분들 웃음과 감동의 세계로 안내할 사회자를 소개합니다. 국내 정성의 커플 임성호 장윤정 씨. 이들과 함께하는 환상의 커플 전영호 김성령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아이고, 웬일이요? 우와. 아니, 사람이 노력을 하면 된다는 게 없습니다. 근데 농구를 그래도. 아니, 됐어요. 여기서 그만. 근데 글쎄, 뭐, 한이 맺혔어, 농구에? 아니, 그 지난주에. 네. 얼마나 그냥 난리였습니까? 안 들어가서. 아니요. 아, 그러면. 이주일 시판 때문에. 아니, 지금 농구 얘기하다 또 갑자기 또. 그래, 거기는 예. 대단한 화제였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아주머니 있죠. 맞아요. 예. 갑자기 그 올라오시는데 예, 그 아주머니 네. 때문에 진짜냐 아니냐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근데 저한테도요 예. 직접 그거 진짜냐고 여쭤보셨던 예.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예. 글쎄 저 우리들도 그런 질문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난주에 그게 진짜였을까 그런 건가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냐? 진짜? 네? 진짜냐고요? 그건 직접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요. 네. 화면 준비했습니다. 네. 네. 자, 지난주 화면 한번 보시죠. 보시죠. 자, 조금 빨리 돌렸습니다. 네. 자, 어떤 아주머니가 네. 뛰어올라오셨어요. 잘 보세요. 근데 그 이주희 씨가 웃고 계십니다, 지금. 예. 심각한 그런 순간인데 보세요, 웃잖아요. 웃음을 참고 계시죠? 참고 계시죠? 예. 전영호 저분도 웃고 계세요. 예. 아, 그렇게 연기를 못하십니까? 예. 자, 네. 뭔가 진지한 면이 없습니다. 이때 그러다가, 예, 우리 그 조연출자 되시는 분이 네, 그 아주머니를 모시러 올라왔어요. 네. 올라오셨는데 나갈 때, 잘 보세요. 나갈 때 자, 다시 잘 한번 보세요. 볼까요? 네. 아주머니를 모시고 나오는데 이제 표정을 보시면 표정을 그, 보시면 예. 조연출 맡으신 분도 웃고 계시고 예. 저 아주머니도 웃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왜 저 그 의정 활동을 이렇게 하시다 예. 보면은 네. 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그렇죠. 지역구민들이 오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 다 부탁을 이렇게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합시다. 해서 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재연. 그냥 재연해본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요. 네. 저희가 네. 그날 공개 방송으로 스튜디오를 개방했더니 예. 그 지역구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리 예방하는 의미에서 해프닝을 연출해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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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약에 네. 오해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요. 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이 초대 손님. 네. 자, 우리의 아버지상 하면 바로 이분이 생각이 나시죠? 그 웃음이 아주 특이하죠. 뭐 네. 한번 웃어. 이렇게 웃으시는 분. 그게 뭐예요? 잘 안 되나? 그리고 또 그분의 특징이 하면 이렇게 네. 코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웃으시죠. 여기 찡그리시고. 하실 것 같은데요? 잘 아시죠? 오늘의 초대 손님을 네.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으로 모십니다. 나오시는데요. 근데 뛰어나오시긴 하셨지만은 아. 뛰어나오시긴 하셨지만 네. 여러분 좀 자세히 보세요. 최불암 씨가 오늘 심기가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 표정이 화나시죠? 표정이 예, 좀 왜 그래? 어디 불편하세요? 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어젯밤에 네. 어젯밤에? 네. TV 사랑을 싣고 예. 아, 네네 거기에서 네. 네. 아내 되시는 김민자 씨 아세요? 그분이 뭐 첫애인을 만났대나 뭐 네. 그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게 내 얼굴에 보였어요? 아 지금까지도 남아요. 지금 잠깐 스쳐갔어요. 아니,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서 그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뭐 지금. 근데 어떤 장면이었기에 그렇게 심기가 불편하신지 네. 저희가 화면을 또 예. 준비해봤습니다. 장면부터 보여줍니까? 장면.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보시죠 같이. 우와.
자, 밑에 김민자 씨가 보이고요. 네. 자, 김민자 씨. 와, 미남이 초대인을 찾고 있습니다. 네, 좀 봤어요. 네. 아주 진행자가 잘했어요. 제가 지금 운동하는 곳으로 빨리 달려가 보겠습니다. 저 실례겠습니다. 혹시 박연진 씨인가요? 예. 정말 맞으세요? 실패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민현 씨, 실패 축이나 바로 이분이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술이라도 한 잔 다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주 좋겠죠. 아주 좋겠다고. 예. 너무 뿌듯한 표정. 저도 원래 동석자 동석자였습니다. 그걸 왜 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 박영현 씨. 네. 자, 이렇게 봤는데. 그랬는데 네. 글쎄. 예. 근데 글쎄 아내가 옛날 남자친구를 만났다. 뭐 아무 일도 아닐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분은 좀 이상하셨을 것 같은데 어제 저 화면을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네. 좀 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근사했으면 하길 바라는데 네. 그게 적중되니까 좀 섭섭하더군요. 근사하시더군요. 네. 근데 뭐 이제 연령에 무슨 외모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품격이나 인격이 저보다 훨씬 우회 수준이다 하는 걸 느껴서 네. 질투가 좀 났습니다. 아, 남자의 네.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니, 말씀을 맞지. 하시는 이 여유가 더 좋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날씨도 좀 덥고 예. 밤인데도 이렇게 더우네. 우리 저 시원한 데 좀 앉아서. 그러시죠. 예, 그러시죠. 네. 예. 자, 이 자리로. 최불암 씨의 사랑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네. 근데 최불암 씨는 사랑 얘기가 근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요? 김민자 씨보다 더 많이 많아요. 갖고 계실걸요? 네.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조숙하셨죠. 뭐 어릴 때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 저 나이 들고 나서는 제가 늘 노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셨죠. 네. 그러니까 청년기가 없이 바로 노년기로 이렇게 넘어가서 네. 아, 방송국에서 청년기를 보장받고 싶어요. 근데 어렸을 때 추억은 몇 가지가 있지. 아, 좀 그 얘기를 좀. 이성의 눈뜬 계기가요. 예.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예. 네, 어저께 저희 집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국민학교 시절에 느꼈다면 저도 아마 한 4학년쯤 됐으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4학년. 저희 집이 그 나무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적장 가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시원하게 저 여러이면 공부도 한다고 원두막 같은 걸 설정해 놨는데. 네. 그 여러 이제 곤충들이 왔다 갔다 하고 네. 뭐 개미도 올라오고 또 질 기억나는 건 이제 저는 그 곤충을 보고 이상을 느꼈어요. 그 좀 네. 이상하죠? 곤충을 보고? 그러니까 저 곤충을. 매미 매미요. 보고. 아. 네. 근데 그 매미가 본능적으로 잡고 싶죠. 네. 그렇죠. 잡으려고 하는데 저 매미를 잡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책 보다가 둘러서 보면은 그 나무에 매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네. 생활이 네. 보이죠. 근데 암컷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맴맴맴맴 네. 그 이제 무슨 아주 특별하게 기성을 지르면서 아. 막 그 힘차게 소리를 아. 짓습니다. 예. 그럼 푸드득하고 손님이 그 근방으로 오는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어떤 게 지는지 하여간 응댕이 탁 들면서 아. 양쪽에서 점점 가까이 옵니다. 네. 아. 가까이 왔는데 그때는 소리가 더 커져요. 그 멜로디 아. 들어보면 예. 맴맴맴맴맴맴맴 어떻게 대답하면서 그래가지고 서로 접근을 해가지고 서로 포옹하는 장면이 끝인데 그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야 저 동물 세계도 저렇게 살아있구나. 근데 그 원두막에 혼자 이렇게 들어있으면 외롭잖아요. 근데 그 학교 정말 그 이쁜 아가씨도 생각 이쁜 여학생도 생각이 나고 저것이 이성인가 보다 하는 그 첫 깨달음이 그 매미의 울음이나 접근을 보고 그리고 또 있잖아요. 뭐 바닷가의 이브 얘기 그래 바닷가에 있는 건가 저 제가 인천 출신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인천에 그 선배들이 늘 그 갯벌에 나가 놀자 그래요. 여러분들도 갯벌 아시죠? 물 빠진 다음에 개형만 남습니다. 네. 그러면 선배들이 가서 그걸 이제 무슨 조각을 합니다. 조용을 하죠. 근데 그게 저 여자 몸을 조용을 해요. 갯벌로. 갯벌로. 그러니까 이거 만들기가 쉽습니다. 네. 이렇게 저 진흙같이 이게 단단하고. 또 태양하고 물을 이렇게 끼얹어가면서 이렇게 만들면 아주 좋은 그 뭐라고 그러죠? 조각 만드는 흙을 점토?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배들이 아주 만들어놨는데 여자 그 몸이 아주 이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저 후배가 신기해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게 여자 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자고 그러는지
가서 한번 안아봐라 그래요. 저희들은 뭐 네. 빨가벗고 아무것도 안 입고 새까만 개혁으로 전부 썼을 텐데. 아. 근데 선배들 막 가서 한번 안아봐. 근데 아. 가서 개혁을 이 사람 몸체를 이렇게 밑에만 놓고 완전 몸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안아봤더니 아. 좋게 얘기해서는 엄마 이렇게 가슴을 만지는 거 같기도 하고 아. 엄마 네. 우애를 엄마를 안는 것 같은 아. 네. 그런 느낌이었고 후반에 생각해 와서는 그것이 네. 여자 몸으로 아. 느껴지기도 하고 아. 그때가 몇 살? 그때가 아마 중학생 때 거예요. 조숙하셨네요. 문제 학생이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제 그 어린 마음에 또 그렇지요 호기심도 있고 근데 커서는 그럼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도 경험이 있죠. 저는 그 그렇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동네 아주 그 경기 여고 다니는 아주 이쁜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예. 장윤영 씨라죠. 김성민 씨. 예. 참 아름다운데 늘 이제 그 여학생을 눈여겨보고 학교 갈 적에는 그 여학생 나오는 시간에 같이 전차를 타고 아, 아. 그리고 늘 보면서 즐거움을 가졌는데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아니 외할아버지께서 조그만 텃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뭐 비료가 따로 없으니까 모두 저 집안에 있는 그 분유를 내다가 이렇게 걸음을 주고 계셨는데 아, 네. 그게 이제 길 건너예요. 네. 동네에서 지가 좀 개구장으로 놀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때 그 지가 효자로도 이름이 났었습니다. 네. 우리 또 삼촌이 저보다 한 두세 살 위인데 삼촌은 할아버님의 친자식이니까 감히 서로 또 어려우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 네. 손지만 가지고 이놈아 가서 그 저 변소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퍼가지고 이제 행길로 저 건너서 할아버지가 구덩이를 파놓으시면 네. 거기다 쏟아 붓는 네. 일인데 근데 조마조마했어요. 이거 뭐 또 혹시 그 여학생이 보지 않나 아. 그 여학생 글루들 우리 집 보담 좀 아래 글루들 다녔는데 그 학교 갔다 오자마자 그러는데 그 지구선 굴고 가는데 그 여학생이 맞지 만났군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그렇게 이렇게 지치고 막 하는데 네. 보더니 난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코를 이렇게 수그러는 애들이 냄새가 나니까 네. 이렇게 우선 그 앞을 막 뛰어가는 거예요. 네. 그 뒤로 가다가 이걸 그냥 집어던질까 하고 말이야. 할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여학생 보는데 뭐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억울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네. 하고. 그리고 왜 대개 대학에 들어가면 또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떠셨어요? 대학 시절에는 또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없으셨어요? 대학 시절에 네. 예, 있었죠. 그건 뭐 사랑은 아니고 저희가 저 학교 다닐 때 학교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까지 일찍 출발해가지고 걸어갑니다. 학교 도착하면은 이미 배가 꺼지고 배가 고프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 반에 여학생이 아주 그 아리따운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마치 그 영화배우로 친다면은 오드리 헵번처럼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머리도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딱 치깎은 여학생인데 아주 명랑한 여자군데 그 여학생이 꼭 그 저 도시락 대신에 샌드위치 그 누런 종이 네. 왜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네, 네. 그걸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점심 때면은 이렇게 그 샌드위치 저 가운데 노란 계란이 이렇게 있고 계란 그 뭡니까 이렇게 스크램블 온 거 그것도 있고 고기도 네.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계란말이? 계란 아니 그 샌드위치에 계란이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나이지만 사이에 아. 근데 그 시절에 샌드위치라는 건 그쵸. 그 구경 만 해도 아름다운 네. 거거든요 구경. 부자들만 먹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이렇게 먹고 뭐 이런 걸 보고서는 그게 어떻게 먹고 싶은지 점심시간 되기 전에 네. 그걸 훔쳐 먹었어요 빼가지고선 네. 그 여학생이 자리 없는 사이에 빼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그 여학생들 그 점심시간에 난 도망갔죠. 아. 그 이제 당황하는 걸 네, 네. 보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다음날 또 싸웠어요. 아. 하루 걸렀지만 아마 내가 그걸 훔쳐 먹었을 겁니다. 예. 근데 반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먹는지. 네. 예. 그 나밖에 먹을 사람이 없죠. 근데 그 여학생 나중에 아는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도 계속 싸우는데 내가 세 번인가 먹으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먹지 말아야겠다. 이랬는데 그 학교 앞에 할머니 두 양주가 사시는 데 늘 가면 자식처럼 그렇게 뭐 막걸리도 주고 음식도 식사하시고 있으면 올라와서 먹으라고 그리고 근데 하루는 그 저기 가게방을 그 들어가니까 할머니 아버지가 예 영환아 이리 와라 너 올라와서 여기서 밥 먹어라 그래 아이 어르신들 드시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이건 누가 싸왔어 보니까 아주 이쁘게 변도를 도시락을 싸왔어요 예. 누구예요 했더니
그 여학생 이름을 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늘 거기 가는 줄 알고 자기 예. 샌드위치는 먹지 말고 이제 내가 싸주는 도시락을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그때 먹었는지 어땠는지 알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 미안하기도 하고. 예. 그런 기억이 있어서 나중에 그 여학생하고 친해졌죠. 아. 그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뭐 별명이 아니, 예. 있으시죠? 예, 별명이 네. 뭘까요? 네. 별명이요? 네. 네. 별명인데 이 그림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자 별명을 알 수 있고 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니, 어떤 상황? 네. 저 지금 그 그림을 보면서 네. 이렇게 봐도 별명이 네. 저 그림 봐서 이게 우물이 우물이겠죠? 우물 안? 네. 그렇죠. 아, 이게 우물의 별명입니까 지금? 이게 우물, 거미줄이 아니에요. 밑에서 본 이 우물. 우물. 아. 여기 저 구름도 있고. 구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최영한. 그렇죠. 최영한 씨. 예. 네. 그다음에 네. 요 분이 개구리님. 개구리. 우물 안에 어떻게 개구리가 있어요? 있어요. 속담에도 있어요. 개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네. 우물 우물에는. 그러면 별명이 별명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별명이 말씀해 보세요. 자. 골치? 골치? 아니 골치는 아니야. 골치는 아니고 차윤정 씨. 골치 많이 생겼나? 골치는 아니야. 별명이? 네, 별명. 우물한 개구리구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물한의 개구리. 세 글자. 세 글자? 골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예요? 네. 별명이 개구리. 틀렸어요. 이상한. 정답은요. 네. 최사건. 최사건. 네, 어릴 때부터 사건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셨군요. 왜 사건입니까? 저것들은 관련된 거예요. 관련됐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거는 저 국민학교 때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고 뭐 엄청 놀았으니까. 그래서 우물에 가서 목 이제 등욕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우물 물을 푸다 보면 그 안에서 그 잔기운이 올라오죠. 아, 네. 그럼 저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할까 해서 방과 후니까 네. 애들을 놔놓고 야 이거 네가 잡아라. 그땐 도루래기입니다. 일정 때 모두 매달려. 예, 예, 예. 쇠사슬 이렇게 꼬인 걸로 쭉 된 거죠. 그렇죠. 탁탁 이렇게 예, 잡아다니는 거. 그래서 저쪽 드라마겐 내가 타고 이제 내려보낸 드라마겐 이게 소리 이렇게 내는데 이쪽을 끌 바깥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너희들 붙잡고 네 명인가 그 붙잡았어요. 네. 그 난 이제 거기 타고 밑으로 냉장고로 들어가는 거죠. 예. 시원하라고. 아, 근데 점점 거진 물에 가까이 왔는데 그게 가중이 되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죠. 그냥 아이들이 어머 뭐 이러더니 탁 놓친 거예요 이걸.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가 많이 내려오고 얘네들은 그렇죠. 끈이 짧으니까 무게를 못 이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쪽 드레박이 천장에 가서 도로에 턱 붙어버리고 나는 물로 뻥 빠져버렸죠. 네. 그 죽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걸 너무 꼭 잡고 있어가지고 펑덩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 가슴만큼 쓰니까 이만큼은 물에 잠기고 드레박 이렇게 밑에 빠지고 그리고 이게 내가 있더라고요. 그 천장을 이렇게 보니까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고 구멍이 요만해요. 그렇죠. 그걸 보니까 숨이 막 막히고 야야 뭐 저거 떠들고 그러는데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개구리처럼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다 싹싹 하나씩 다 도망가는 거예요. 겁나니까. 겁나니까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밑에서 악을 써봐야 그걸 에코라고 그러죠. 메아리 완전히 안에서. 만 말하자면 뭐 성훈아 이러면 성훈아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냥 꼭대기 봐야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지붕만 보이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요함과 정적이 지금도 아주 그 뇌리에 확 배겼습니다. 그때 돌아가셨구나. 누가 돌아가요? 아,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시원하고 그 미끼미끼는 이끼며 또 찬 공기가 이렇게 엄습해오고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그래도 누군가 구해주겠지. 근데 나중에 그 수위 아저씨가 애들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꺼내줘가지고 뭐 이 먹물에 사람이 빠져있으니까 아저씨가 그냥 머리통을 때려가지고 젖은 채로 그냥 주렁당할 준비인데 이번에 그 무슨 CF를 찍느라고 그 책걸상 전달해주는 뭐 그 찍느라고 내 목에서 찍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음물하고 그 밑에 또 그 음물 시궁창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있나 하고서는 선생님 보고 여기가 바로 음물 있던 자리 아닙니까? 네,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 선생조차도 그걸 몰라요. 하도 옛날 얘기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나이 잡으신 분 물어보니까 옛날에 거기 음물이 있었고 그 옆에 도랑이 있었다. 근데 도랑 사건도 얘기할까요? 도랑 사건 있었습니까? 도랑 사건. 네. 도랑 위에 덮는 게 뭡니까? 이렇게 철판. 철판. 그냥 아, 그러니까 덮개. 덮개지 뭐. 덮개. 도랑. 그러니까 그 가난했던 시절에 그 덮개를 누가 훔쳐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네모 이렇게 있고 그 하수구 구멍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것이 쭉 내려가서 학교 네. 운동장을 지나서 저쪽 담 밖으로 그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고인 물이 예, 예. 우리 학교가 높고 운동장은 예. 얕은 데 있으니까 굴로 이렇게 지나서 저 바깥으로. 물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놀다 보면 공이 꼭 거기 빠져요. 옛날 고무공이 좀 어려웠으니까 하나 사니까. 네. 그러니까 들어갔다 보면 이것도 빠졌다. 네. 물을 넣어 들어가는 데니까 쑥 들어가서 말고. 그러니까 저도 몇 개를 잊어버렸지만 네. 여러 아이들이 그 공을 거기서 놓쳐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사가 져 있으니까 두루룩두루 흘러내려가 버리고 네. 말고. 그 하루는 아주 아까운 공을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저 안에 들어가면 공이 엄청 많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래서 엎드려서 네. 이제. 네. 그리고 대가리 짐이고. 웬만한 머리로 말씀해 주시죠. 머리. 아니 어렸을 때 지금 얘기인데. 어렸을 때니까 대가리라고 그래요. 머리가 낫죠. 그래서 그리고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볼이 잡힐 것 같다는 네. 말이에요. 네. 손을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데 네. 없어요. 자꾸 경사하고 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뒤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네. 근데 이게 들어갈 땐 이렇게 기어 들어가도 나올 때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승명적으로 앞으로 전진해서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사가 승명시쳐가지고 네. 아주 뒤로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니 빨리 겁나지 않으셨어요? 네? 아니 겁났죠. 네. 그래서 그 볼 때문에 볼이 왼수지. 네, 그걸 찾으러 호기심 때문에 하나 내려가는데 그게 총 지금 가보니까 길이가 한 100m 됩니다. 그렇죠. 학교 운동장을 바로 내려가는데. 네. 근데 3분의 1쯤 내려가는데 이미 공포도 엄습해오고 또 그 안에 들어가니까 소리가 웬 소리 이런 게 나는 게 바깥에서 두런두런 떠드는 소리가 명확히는 안 되는 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꼭 마치 귀신 유령 같은 소리가 뭐 이러고 말해요. 그러니까 별 소리를 다 들어보셨네. 아까는 무슨 메아리에다가 이번엔 또 귀신이 웅거리는 소리를 다. 메아리 소리. 그래서 하여간 공포를 그 엄습해오는 걸 참고 내려갔는데 그 흙이 또 중간에 이만한 구멍이면 흙이 거긴 반이 귀했어요. 근데 거기 볼들이 모두 있더라고요. 근데 볼은 주셨지만은 네. 나와야지 이제. 나와 있는데 또 이만큼을 가야죠. 가야 될 이 운명이 운명.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 볼을 어차피 앞으로 내쳐야죠 자꾸. 치면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흙이 이렇게 고여있는 부분에서 그때 아마 까무러쳤으면 그것이 까무러지. 산소도 벌써 부족하고 예. 지금 느낌에. 예. 그리고 뭐 보통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건너서 바깥에 나오니까 그게 거의 한 시간 됐대요. 아이고, 근데 선생님들이 모두 나오고 있어서 바깥에서 뭐냐 흙투베이가 돼가지고 볼 먼저 떨어지더래 그걸로 툭툭툭툭 그 말이야. 근데 선생님들이 막 그때 박수 치는 소리가 들려. 우리도 박수 치는. 그래서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게 막 위험하시고 무섭고 그러셨어요. 근데 학교에서 네. 나중에 표창장 안 받으셨어요? 그 시궁창 맥힌 거 다 뚫었는데 다 뚫었는데 공을 또 그 학교에서 공도 다 몇 개나 시사하셨습니까? 근데 두 가지 시사를 뭐가 있어요. 예. 하나는 내가 연기자가 됐던 것은 아마 그 박수 소리 때문에 또 박수를 받고 싶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었고 네네.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네. 탄생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박수 소리 잃을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시궁창 안에서 견뎌냈던 그 인내나 그 인고가 내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련이 오거나 또는 아주 숨 막히는 듯한 그 무슨 이런 그 상황이 오면은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뭐냐.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볼게요. 그 예전에 그 다 커서 연극을 하실 때 또 사건이 하나 있으셨다면서요? 유명한 사건이라고. 근데 어떻게 발치도 네. 잘하셨어, 뭐. 네. 뭐 사건이 뭐 한두 가지셨겠어요. 사건이 많았죠. 사실. 네. 그때 저 셰익스피어 저 해물릿 할 때입니다. 네. 제가 1959년인가. 네. 첫 무대를 그 학생 막 벗어나서 쓰는 건데 해물릿 독백이 그 삼박자 유명 원자스니까 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근데 그때는 저 무대 이것도 좀 뭐 약하고. 그땐 막 성을 쌓느라고 이렇게 계단을 막 놓고 맨 꼭대기 올라가서 to be or not to be 이거 하는 건데 근데 올 총 연습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리고 까만 천을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때도 계단을 잘 식별 못합니다. 근데 그 꼭대기가 한 여기서 이게 얼마나 되나 한 10m 되나
10m까지는 안 되죠. 그렇습니까? 네. 한 8m 뭐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하여튼 꽤 높을 거예요. 진명여고 강당이 저쪽에서는 그 안 빈다고 막 야단을 했으니까. 네. 지금 요 등 있는 데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한 7, 8m 되겠죠. 예. 근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그 해물씨 고민을 먼저 죽느냐 사느냐 이러고 일어서가지고 근데 조명이 그 최태준 씨라고 아주 원로신데 그 양반이 조명을 하셨는데 아크라이트라고 이제 불 때는 거 푹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조명 보면 이 객석이 잘 안 보이죠 이런 이런 날씨에 그때는 걸어잡식으로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핀으로 그냥 얼굴만 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표정을 읽혀주려고 예, 하나도 안 보이죠 그냥 그걸 닫으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일어서면 일어서는 대로 이제 그 핀라이트가 팔로우는 거죠 이렇게 예, 따라가는데 예. 근데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 죽는다는 것은 잠을 잔다는 것은 뭐 죽는다는 것이다 아, 뭐 차라리 동물이나 됐더라면 이대사하면서 계단을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네. 칼을 빼도 고민하면서 못 죽잖아요 여기서. 예. 내려오는데 내려오려고 방향을 찾으니까 깡깡한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높이는 내가 감히 짐작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거기가 계단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대사를 했을 거야 아마. 죽는다는 것은 잠을 잔다는 것, 잠을 자면 꿈을 꿀 것이다. 그것이 괴로우면서 여기려냐고 탁 밟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위에서 그냥 쭉 진짜 떨어진 거예요. 와. 팡 떨어졌는데 그 다 죽고 하는 그러니까 이 펜싱 칼도 찼었는데 기계 네. 그리고 단검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게 네. 근데 이게 안 꽂힌 게 다행이죠 진짜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펜싱하는 칼이 다 부러졌어요 내 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툭 떨어지니까 관객들이 모두 박수를 친 거예요 그 대사하고 걸맞는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픈지 숨을 못 쉬겠어요 떨어지니까 네. 딱 맥히는데 박수 소리 들리는 거예요 와 하면 옛날 그 참... 시궁창 나왔을 때 박수 소리보다 네. 컸죠 그런 박수겠죠 말하자면 그래 박수가 뭔지 네. 박수가 뭔지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 건데 그 우리 최부람 씨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수사반장 말고 또 누구죠? 저는 얘기했죠. 예. 저는 얘기했죠. 회장님 말고 또? 아무래도 예전에 예. 대통령. 네.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아, 그때 그렇죠. 정말. 그렇죠. 정말 똑같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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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데. 네. 그거. 좀 어려운 부탁이고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한번 좀. 근데 연기 좀 보여주시죠. 연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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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는 네. 황해도 해주뿐입니다. 이북말을 쓰시고. 네. 또 하나는 그 아주 그 기독교 신자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억양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모두 축복을 받읍세다 뭐 이런 그 네. 느낌의 그 늘 설교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문법이 전부 틀립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할게요. 네. 그래서 이북 말에다가 미국 문법에다가 미국 억양도 있어 오래 사셨으니까. 네. 그다음에 기독교에서 가지고 계신 억양 네. 이걸 셋을 합치니까. 문장이 주어가 막 바뀌고 그렇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와 초대돼서 반갑습니다. 대단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전부 바뀌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예. 뭐 오늘 저 무슨 누구를 경질해라 그러면 예. 경질해요 누구를 이렇게 반대로 하면은 경질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야단만 치려는 건지 예. 혼돈이 돼가지고 파악을 아주 하기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장이 좀 바뀌는 거죠. 영어 문장으로 그죠. 예.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네. 아 그래도 정식으로 한번 예. 오늘 반가운 막사이에서 여러분을 뵈니까 뭐 이렇게 한번 좀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을 만나니까 나는 좋습니다. 참으로 장윤정 씨도 아름답고 매우 김 성령이 예? 성령 씨도 아름답습니다. 평소보다 더 뭐 이렇게 아, 네. 네. 잘한대요. 근데 그분이 여자분만 칭찬했나 보죠? 남자들은 칭찬. 아니 그만 시켜 이제. 아니 멀쩡한 남자들은 빼놓고 그냥. 아니죠. 네. 그것도 그 외국 생활을 많이 하셔서. 네. 이 박사 그분께서 이렇게 여자들을 항상 예. 먼저 레이디 퍼스트 네. 그래요. 근데 그저 네. 최부람 씨 아버님께서 예전에 말이죠. 네.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 조사를 영화 제작
그걸 하셨었다고 들었어요. 아버님 말씀을 좀 이런 얘기를 잘 평소에 다른 데서 안 하셨던 것 같아서 좀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해서. 어쨌든 그 중국에 사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신문사하고 영화사를 내셨는데 영화 제작을 해서 오셔놓고 네. 수우랜 영화입니다. 그 시사 네네 시사회 때 네. 삼성 모터즈 그 전날 돌아가셨죠. 아. 그래서 제가 아버님 영정을 모시고 시사회를 한 기억인데 네. 지금도 제 아버지 인사를 받아서 그런지 한번 좋은 제작 또 지금은 뭐 연극 극단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화도 한번 제작을 하고 싶은 느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하고도 떨어져 계셨다면서요 한동안? 네, 이거 제 신상 다 나오네. 네. 제가 외아들입니다. 무녀동남. 네. 아하. 그래서 같이인데 어머님 이제 저 우선 저 호구지책을 해결하셔야 되니까. 네.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 어려움을 겪으시고 부산 피난 내려갔다 올라오셔서 바로 이제 서울 환도 이후에 명동에서 주점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무슨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 때문에 보물 찾기. 거의 저렇게 잡고 찾는 거였어요. 보물 찾기. 보물 찾기. 네. 하셔야죠. 그 한 30평 될 겁니다. 그 평수가 이렇게. 근데 그 일정 때 집이라 그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주점이. 아. 그래서 마루가 전부 썩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느 구석에 누르면 이렇게 푹쩍 들어가고 삐그덕거리고. 네. 어머니가 하루 날 부르시더니 네. 야 그 저 썩은 데 이렇게 바닥을 보니까 그 밑에 세멘트더라. 세멘트를 그냥 하는 게 위상상 좋고 그러니까 네 친구들하고 와서 그 썩은 마루를 전부 철거 철수를 해라. 그래서 이제 친구를 데려다가 그걸 이제 뭐 전부 해가지고선 드러내고 추석을 씌워서 전부 내보냈는데 그걸 미스나웃이라고 그러죠. 물기 얹어가지고 세멘을 닦잖아요. 그런데 네. 네. 다 닦고선 이게 마른 다음에 보니까 다른 면적이 그러니까 한 2m, 1m, 2m 이렇게 네. 이런 정방향의 그 직사각형이 네. 하나 설정돼요. 근데 그거는 세멘 색깔이 달라요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집을 이상하게 지었다 밑에 세멘을 하고 그다음에 이 마루를 어떻게 놨나 이게 왜 다를까. 근데 그 앞에 복도방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네. 열등 가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거 좀 보십시오. 이게 뭐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옛날부터 고향이 지셨습니다. 예. 나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랬더니 상업은행이 그 명동에 들었을 때거든요. 근데 상업은행 지문으로 땅 파면서 많은 그 보물이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나와주시고 그랬더니 야 혹시 모르겠다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일본 포목전이었대 그 집. 그 집이. 들어가면서 모든 물건을 이 안에다가 이게 지하실 들어가는 것 같아. 이거 평소를 보니까 지하실 밑에 계단인가 봐. 예. 그러니까 이 밑에 또 지하실이 있구나 이런 거야. 예. 그들은 이 할아버지가 욕심이 많으셔서 예. 야 이거 다 얘기하면 큰일 난다. 돈은 너 없는 데 얘기했다. 나는 죽는다. 너 이거 팔라고 생각하지 마라 말이야. 근데 제가 그걸 봤습니다. 없는 데다. 수사받는 것 같아 지금. 네. 주문력을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지. 예. 모르게. 그래가지고 우선 밑에가 그 계단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려고. 네.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세멘도 사놓고 모래니 그대로 해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가지고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는 이 얘기만 한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발견하면 할아버지한테 얘기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소리 안 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네. 소리 내면 뭐 또 저 경찰관들이 손실 들어가니까. 그래도 4시간 동안에 12시에 솔직히 문을 닫으니까. 4시간 동안에 이걸 작업을 하려고. 새벽 4시에 또 뭐 그 배달하는 사람이 두부 갖다 놓고 뭐 무 갖다 놓고 이러니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 4시간 동안에 그런데 어떻게 땀 흘리고 그걸 두 명이서 했는지. 그래서 열어보니까는 그 수소목 흙이 우리 장소만큼 나왔어요. 예. 엄청 큰. 이걸 다시 집어넣지. 그렇죠. 넣어야죠. 시간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계단이 나온 거예요. 밑에. 이렇게. 진짜로. 그 이제 흙을 다 파내니까. 야. 근데 이 문이 바깥으로 그러니까 계단이 나서 문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바깥으로 탕 치면은 바깥으로 열려야 되는데 보니까 스페이스가 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여는 문이에요. 아, 안쪽으로? 안쪽으로. 계단 안쪽으로. 그러니 그 흙을 다 풀으니까 시간을 보니까 이미 새벽이 다가온 거예요. 이야. 이건 못 파겠구나. 예. 왜냐면 이 문이 열릴 때까지 흙을 드러내려면 그만큼이 또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중대한 제 나름의 결심을 도로 덮자. 그러니까 친구가 붙잡고 못 덮여는 거예요. 예. 이거는 결과를 내자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그런 이러면은 예. 그 어머니한테도 내 얘기를 하고 뭐 하겠다는데 어머니가 아주 그
자식이 자식의 그 말하는 근황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파고 다시 덮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러면 그냥 그건 수수께끼로. 그러니까 그 질 때 빌딩 질 때 뭐가 나왔는지는 모르죠. 아, 영원한 건 숙제. 지금 그 자리가 어디라고? 거기 어디? 다녀올게요, 여기. 아니, 이 빌딩이 섰다니까. 섰어요? 뭐 10몇층짜리 빌딩이 섰어요. 해마다 이제 5월 달이면은 네. 그 청소년들을 위한 네, 그 연극, 가족들을 예. 위한 네. 연극들 많이 하죠. 예, 많이 네. 하시죠. 네. 지금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 저기 10일부터 오늘부터 어느 아버지 저 19 그리고 80, 19살 그리고 80살. 19 그리고 80. 그 연습 현장을 제가 잠깐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같이 보실까요? 예. 예. 밤에 찾아갔었죠? 이게 그 조그만 카메라. 예, 조그만. 예. 들고 갔던 거죠? 예, 예. 음침하네요, 또. 예, 아주 예. 예. 그 연습실이 좀 그렇죠? 늦었죠? 빨리 뭐 하시나? 우리 해지는 걸 보러 갔잖아. 아주 힘들게 연습하시더라고요. 머리 아주 날씨가 80살짜리 하는 아니에요. 아름다워. 지금 40살 좀 넘었는데 이번에 그 정말이라고요. 정말이라고요.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아름다우세요. 해롤드 이기아 선생님. 네. 예, 저 TV 연출하시다가 오랜만에 무대 연출을 한번 하시죠. 자, 가기 전에 부인께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분 누구예요? 접니다. 저는 실은 저기서도 형사 노릇을 합니다. 버나드 교인.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처음에 연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정말로. 나쁜 놈만은 아니었어요. 뭐 계산했어요. 계산했어요. 아, 큰일 났어. 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아직도 원점 잘라버리지. 제가 너무 심해. 기분 꺼내왔구만. 예. 생각났다. 됐다. 아무튼 내도 삼촌 돼서 그래. 잠깐만. 아무튼 카메라 좀 쳐. 카메라 치러. 그 카메라가 코 밑에 갈줄알고 대장 그래서 잃어버렸어. 네, 그렇군요. 뭐 아이들은 애들아 어떻게. 누구도 그리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이 제목은 성자들의 흥얼경을 바라보고 있는 21세기의 모모들이자. 아니 그게 저거 혹시. 네. 대사, 대사가 틀릴 때도 있으신가 봐요. 많이 틀리죠. 저 대사 잘 못합니다. 예. 아니 그럼 실제 연극하실 때 대사를 틀리게 하시면? 아 이건 안 되죠. 약속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작년 5월달에 네. 어느 아버지의 죽음을 해서 5월달에 이제 가정의 날이기도 하고 한 가정이 잘 돼야 또 모든 모두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돼서. 한 가정의 위상을 세우는 연구를 했고 이번에는 청소년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모두 저 닫혀진 사회 또 가정 학교 이런 문제를 해서 아이가 폐쇄된 그 적응을 못하는데 네. 할머니를 만남으로 해서 자기 생애 가치라든가 또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나가는 연구인데 할머니가 80살이에요. 근데 네. 19살이고 네. 근데 19살짜리 청소년이 그 할머니 모든 교육에 감동해가지고 구애를 합니다. 구원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네. 그랬더니 결혼 반지도 못하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80살이면 가장 그 세상을 뜨기가 좋은 미련도 더 남기기도 쉽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죽음으로 청산하는 얘기인데 아주 감동적입니다. 네. 음치시잖아요. 네. 근데 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래 한 곡을 정식으로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합니다. 노래는 말고. 네. 노래는 말고. 가시면 안 돼요. 왜? 지금 저 앉아서 하시죠. 앉아서. 앉아서. 예. 편안한 마음으로 움치시니까. 전에 노래하셨잖아요. 노래한 게 아니라 저 정여진이가 부른 게 뭐더라 저. 아빠, 아빠 말씀인가요? 네, 아빠 말씀. 아빠의 말씀. 그거 그러면요. 그건 노래가 아니죠. 그냥 이렇게 네. 대사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아, 제가 또 준비해온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린이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하나씩. 뭘? 아, 저희가요? 아, 우리가? 네, 저기 우리 저. 예, 예. 네.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럼 앞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저희가요? 네. 하세요. 아, 그러니까. 노래를 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옆에서 그렇죠. 이걸로 근데 저희는 이런데 임성우 씨는 왜 식탁보를 갖고 있어요? 식탁보요? 아니면은 저기 이발 이발소에서 쓴 것 같아. 아니 급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가져왔어요 지금. 그리고 그것만 하면 재미가 없거든 오빠. 그러면
아니 이 정도 어린 애들한테 부른 노래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다 컸어요 네. 우리가. 이 지금 청소년한테 하는 노래 아니에요? 누나, 나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언니, 그러면 나 네. 오빠.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음악 나오면 이제 대사 해주시면 돼요. 네. 그치? 예, 이렇게. 아주 큰 꿈을 가져라.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암 되고 말고. 너는 지금 막 시작한 거니까. 그래.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면 착한 엄마가 되고 훌륭한 아빠가 되는 거다. 그래 아가, 용기를 가져라. 누구나 어른은 쉽게 될지 몰라도 혼자 일어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단다.